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고 멕시코나 본국으로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이 체포한 여성과 함께 경찰차 뒷자리에 갇히는 웃지 못할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길거리 군중을 향한 무차별 총기 난사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육아용품을 소개하는 박람회가 풀러튼 성남 기업 전시관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이 산유국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가스와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시작 5분 전 공지될 만큼 예고되지 않은 일정.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대규모 석유 가스전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사 자원량이 최대 140억 배럴.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부에 실제 매장 규모를 확인하는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첫 탐사 결과가 나온 이후 다양한 검증 과정을 거쳐 대통령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설명이 필요할 경우 이와 같은 국정 브리핑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정부 때 사용했던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 남부 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걸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 서명을 하루 앞둔 오늘 의회에 세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에 도달하는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평균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됩니다. 현재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 숫자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망명을 희망하는 이주민들에게 국경이 즉각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국경에서 불법 입국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가장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법 202F 조항에 근거한 것인데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조항을 사용해 이민을 통제했으며 민주당은 당시 이를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한 국경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주요 정책 이슈인 불법 이민 문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이 자신이 체포한 여성과 함께 경찰차 뒷자리에 갇히는 웃지 못할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절도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경찰. 여성 용의자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습니다. 경관 한 명이 체포한 여성을 경찰차 뒷자리에 앉히고 본부로 출발하려는 찰나. Why are you asking that?
이동 중에도 계속 둘의 대화는 노골적으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경관이 가슴에 부착돼 있는 자신의 바디캠 전원을 끕니다. 이후 확인된 GPS 기록에 따르면 경찰차는 속도를 늦춰 주택가 골목으로 진입했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해당 경관이 여성과 함께 경찰차 뒷자리에 갇혔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차 특성상 문이 닫히면 안에서 열 수 없는 구조라 결국 동료 경관이 문을 열어줘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관은 이후 영상을 통해 자신이 왜 뒷자리에 갇혔는지를 재현해 보였습니다. 당시 이송 중에 갑자기 여성이 상태가 이상해 보였고 급히 응급조치를 하려고 차량을 세운 뒤 뒷자리로 갔는데 순간 실수로 차량 문이 닫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디에이고 경찰은 지난달 당시 바디캠 영상과 함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경관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보고서 역시 허위로 작성했으며 여성 용의자와의 대화에 대해서도 입증 가능한 거짓 주장을 펼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경관은 경찰을 그만뒀습니다. 가족들과 다툰 남성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집 밖에서 경관과 마주한 남성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페인트 롤러를 집어듭니다. 경관 한 명이 페퍼 스프레이로 제압하려 하자 남성이 들고 있던 페인트 롤러를 경관에게 던졌고 결국 다른 경관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하반신에 총상을 입은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당시 경관들의 총격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유죄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절반가량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답했습니다. 입소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다음 날부터 1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옳다고 답했고 4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출마를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는 답은 51%였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본다는 답은 12%, 잘못한 것이 없다는 답이 19%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47%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답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가 아니라는 응답 비율 38%를 상회했습니다. 민주당원 응답자 중 유죄 판결이 옳다고 답한 비율은 83%,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그만둬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79%에 달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원 응답자 중 유죄 판결이 옳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나란히 16%에 그쳤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길거리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일요일인 2일 12시가 조금 지날 무렵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남쪽으로 40마일 떨어진 에크론 지역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모두 25명의 총상 환자들을 발견했고 이 중 27살 남성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거리에서는 주민 수백 명이 모여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군중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의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산 육아용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특별한 박람회가 개최됐는데요.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기와 똑같은 크기의 인형이 차고 있는 기저귀에 물을 붓습니다. 아기가 소변을 본 상태를 가정하기 위한 것인데 기저귀 외부에는 탈착식 센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 아기가 소변을 보거나 갑자기 몸을 뒤집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일 경우 보호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알림을 전달해 줍니다. 한국 성남시의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의 우수한 상품들을 선정해서요. 플러튼시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성남관에서 저희 소개드리고 있고요. 전동 요람과 같은 한국산 육아용품들은 예비 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고 유아용 먹거리들은 현장을 찾은 어린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아기 키우기 정말 편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원래 잘 안 보이는 게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도 좋고 만져보니까 체험해보고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주말 플러튼시 소재 성남시 기업 전시관에서는 한국의 유아용품을 소개하는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이어졌습니다. 플러튼시에 자리한 성남시 기업 전시관은 이날 행사에서 유타 한인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성남시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을 유타주에 공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유타 한인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하면서 유타 쪽에 저희 성남시의 좋은 우수한 제품들을 진출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인들 그리고 아시안인들이 우리 한국 제품에 대한 그런 선호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우리 한국 제품들이 우수한 제품들이 이렇게 들어오기를 또 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남시 기업 전시관을 지원하고 있는 플라튼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유타주를 넘어 타 지역까지 한국의 우수한 상품이 알려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Get a partnership together with our Seongnam Center to feature more products from Seongnam into the global marketplace that is the US as well. So this is yet another gateway event for us and we're excited to have everybody here. 이번 박람회에서는 스티커 사진 촬영 장비, 기능성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한국산 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주는 다양한 기기들 역시 방문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흐린 날씨로 오전 시간 쌀쌀한 날씨를 보였던 남가주 지역이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고 더운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오는 6일 목요일까지 남가주에 올해 첫 폭염이 찾아온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 수요일 기온이 가장 높아지며 사흘 가운데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LA는 이번 주 70도대 후반에서 80도대 초반의 낮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또 산악과 밸리 내륙 지역은 92도에서 102도, 사막은 98도에서 106도의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엔텔롭 밸리와 샌루이스 오비스포, 밸리 내륙 지역 등에는 오늘 새벽부터 폭염경보가 발령돼 오는 6일 저녁 8시까지 지속됩니다. 국립기상청은 갑자기 더워지는 날씨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들의 경우 특별히 건강에 더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동쪽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약 14,000 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캘파이어에 따르면 산불은 지난 1일 토요일 오후 트레이시 외곽에서 발생해 어제 저녁까지만 14,168 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산불로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인근 주요 고속도로들이 폐쇄됐습니다. 캘파이어는 산불 진화율은 50%이고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은 올해 10월까지인 캘리포니아주 산불 시즌 중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아시아계 소득 불평등 정도를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한인들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2022년 기준 아시아계 미국인 중에서는 중국계의 소득 불평등이 1위, 스리랑카계가 2위를 차지했고 한국계 미국인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계 소득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14.8배 더 많이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상위 10%의 한 달치 월급을 하위 10%는 1년을 일해도 벌지 못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중국계 상위 10%는 하위 10%에 비해 19.2배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나 약 20배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계 전체 소득 불평등 격차는 10배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금액으로 따져보면 중국계 하위 10%가 2022년 기준 연간 소득이 $1,500를 기록해 가장 가난한 아시아계로 기록됐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연간 소득의 중간값은 $65,800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국계 상위권은 연간 20만 달러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소득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면서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80년 한인 소득 불평등 지수는 9.9였지만 2022년 14.8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계 상위 10% 소득자는 16개 아시아 국가 중 3위를 기록하며 연평균 16만 9,700달러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하위 10% 소득자는 16개국 중 15위를 차지하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위 10%는 연간 11,500달러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멕시코에서 20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멕시코 시티 밤하늘을 불꽃이 장식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Vamos a mantener un gobierno del pueblo, por el pueblo y para el pueblo. 멕시코 200년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과 브라질 등 각국 대통령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민들은 압도적인 승리에 더 놀라워했습니다. Pues bastante impactante, ¿no? Por la mayoría de la diferencia de votos entre los candidatos, que Claudia fue bastante arrolladora. 오브라도르 현 멕시코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 당선에 임무에 완수라고 자평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도 여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여당 연합이 상원에선 개헌선 안팎, 하원에선 개헌선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가능해진다면 판사 직접 선거 등 현 대통령이 추진하다 좌절된 정책들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의 이번 선거에선 폭력 사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멕시코 정치 문제를 연구하는 컨설팅 회사 인테그랄리아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230여 명이 살해됐으며 그 가운데 30명 이상이 후보였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한창인 시점에도 멕시코 남부에선 시장선거 유리 후보가 괴한의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뉴욕 벤처업계에서 성공한 CEO로 평가받는 한인이 군 장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김용철 씨와 공동 CEO 매건 메신저, 로버트 버크 전 유럽 아프리카 지역 미 해군 사령관 등 3명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A 업체를 운영하면서 해군과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버크 전 사령관에게 퇴임 후 고용을 보장하고 거액의 연봉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맨해튼에 있는 넥스트 점프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자상거래 벤처 업체로 시작해 현재는 기업 문화와 경영 개선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넥스트 점프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군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를 제공했습니다. 해군은 2019년 넥스트 점프와 계약을 해지했고 버크 전 사령과 접촉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2021년 버크 전 사령관을 다시 만났고 버크 전 사령관은 김 씨 업체와 해군과의 계약 재개를 위해 해군 제도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김 씨와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크 전 사령관은 넥스트 점프가 더 많은 훈련 프로그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장성들을 설득해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 계약의 가치를 수억 달러로 예상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이후 버크 전 사령관은 자신의 부관들에게 김 씨 업체와 35만 5천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버크 전 사령관은 퇴임 후인 이듬해 연봉 50만 달러와 10만 주의 스탁 옵션을 받기로 하고 넥스트 점프에 입사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혐의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버크 전 사령관에게 최고 30년형, 김 씨에게는 20년형이 각각 선고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출신으로 1994년 넥스트 점프를 창업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노파이어 정책으로 주목받으면서 존스 합킨스 대가 선정한 가장 건강한 3대 회사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유력 노벨상 후보로 꼽혀온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의 장남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오늘 증시에서 전산오류로 한동안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버크셔 A주의 가격은 오전 8시 50분쯤 이후부터 약 2시간 동안 전산 오류로 $185 10센트라고 표시됐습니다. 한 주에 $627,400였던 점을 고려하면 직전 종가 대비 99.97% 낮은 가격이었던 셈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가격 오류 사태 이후 버크셔 A주 거래를 즉각 중단했고 이후 오전 11시 45분 이후 버크셔 A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선 버크셔 A주 외에도 금 채굴 업체와 원전 사업 설계 업체 등 다른 일부 종목에서도 유사한 가격 오류가 나타나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다만 이들 개별 종목의 거래 중단 외에 다른 주들은 전산 오류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공지를 통해 실시간 거래, 호가 정보 감독기구에서 발표하는 가격 범위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거래소에 상장된 복수 종목의 거래 중단을 촉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